파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가지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진현의계에 22개 간단한 레시피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문헌, 음식방문, 규곤요람, 부인필지 등 3가지 문헌에 상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진현의궤 저자 미상이고요. 1902년 화채에 대한 기록이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화채 한 그릇 할 때는 배한 개, 꿀한 옥, 잣, 오미자 각한 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이나 기계는 없습니다. 기록이요. 그리고 또두 번째 진현의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원문이고 이제 앞에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배한개 여기서는 배한개꿀한옵잣 오미자 한한 샤인데요 배한개잣 오미자 각한샤꿀한옵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기록에는 배 다섯 개잣 오미자 각한옵꿀한대 연지 반종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록은 배세 개, 오미자, 꿀, 각 다섯 옥, 잣 다섯 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배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가 다섯 개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배가 하나면은 또 이렇게 들어가고, 배가 다섯, 세 개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배가 여섯 개다. 그럼 화채 두 그릇에 들어가는 거는 배 여섯 개, 오미자 한 옥, 연지 5분의 1 종지, 꿀두 대, 잣두 옥. 이렇게 됩니다. 화채 한 그릇. 배 3개, 오미자 5샤, 꿀 4옥, 연지 5, 5분의 1 종지, 잣 4샤 있고, 또 다른 기록에는 배 5개, 잣 5미자 각 1옥, 꿀 1대, 연지 반 종지, 또 화채 한 그릇에는 배 3개, 오미자 꿀각 5옥, 연지 4분의 1 종지, 잣 5샤, 또 다른 거 기록에는 화채 한 그릇에는 배세 개, 오미자 잣, 각 다섯 샤, 연지 4분의 1 종지, 꿀 다섯 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기록에는 화채 한 그릇에는 배세 개, 오미자 3 샤, 연지 4분의 1 종지, 꿀 다섯 옥, 잣 다섯 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배세 개, 오미자 한 개, 한 옥, 연지 반종지 꿀 5옥 잣 5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화채 한 그릇에는 배한 개, 백정 2옥, 오미자 2샤, 연지 10분의 1 종지 잣 3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화채 한 그릇에는 배반 개, 오미자 잣각 2샤, 꿀 2옥, 연지 6분의 1 종지 되어 있습니다. 화채 한 그릇에는 배 3개, 오미자 잣각한 옥, 연지 반 종지, 꿀 다섯 옥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기록에는 화채 한 그릇에는 배세 개, 오미자 잣각한 옥, 연지 반 종지, 꿀 다섯 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배세 개, 오미자 잣각한 옥, 꿀 다섯 옥, 연지 반 종지, 있고 어떤 거는 동일한데 연지가 반종지인데 여기는 4분의 1 종지에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 3개, 오미자 1옥, 연지 반종지에 꿀 5옥, 잣 1옥 되어 있고요. 또 기록에는 배 5개, 꿀 1대, 오미자 잣각 1옥, 연지 반종지 되어 있고 다른 기록에는 배 3개, 오미자 1옵, 연지 반종지, 꿀 5옵, 잣 1옵 되어 있고 또배 3개, 오미자 3샤, 연지 4분의 1 종지, 꿀 5옵, 잣 5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 3개, 오미자 3샤, 연지 반종지, 꿀 5옵, 잣 5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진현의궤에 나와 있는 22개의 기록이
심플하게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고요.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다른 문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방문 저자 미상 고종 말기 화체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꽃감을 끓는 물에 넣고 식혀 담는다. 2. 유자와 석류를 까서 넣고 배와 유자 껍질을 가늘게 채친다. 3. 통젓을 띄운다. 옴자국과 들쭉물을 화채 국물로 쓰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곤요람 저자미상이고 1896년 봄 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 담근 물에 녹말가루를 물에 붉게 타서 넣어 끓인다. 2. 팬에 기름을 조금 바르고 녹말탄 물을 부어 휘휘 둘러낸다. 3. 백지장 같이 익으면 숟가락으로 떼어낸다. 4. 냉수를 잠깐 담갔다가 채로 건져내어 가늘게 채 썬다. 5. 오미자국에 넣고 잣을 띄우고 꽃감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팬, 숟가락, 채가 필요하고요. 부인필지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빙어각 이씨가 저자고 19세에서 20세기 초 화채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를 물에 담가 우린다. 2. 고운 채로 거른다. 3. 녹말을 얇게 부쳐 가늘게 썰어 넣고 배와 잣을 넣은 다음 꿀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